네, 공개도면 4번 모델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모델링입니다. 자, 1번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정면도에 해당하는 평면에 다음과 같은 스케치를 진행하고요. 그다음 추가적인 피처는 그 후에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희 정면도에 해당하는 XZ 평면에 스케치 들어가 주시고요. 자, 저희는 다음과 같은 스케치를 진행할 건데, 자, 일단 여기 원을 하나 원점에 맞춰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크리에이트의 서클의 센터 다이아미터 서클 이용하셔가지고요. 자, 원점 클릭하셔서 원을 작성을 해주셨을 때, 요 지름 사이즈는, 자, 요 형상은 이제 튀어나와 있는 원기둥 형상이죠. 자, 얘가 2번 부품의 어느 쪽에 껴지게 될 거냐면요. 여기 등각추상도 보시면 아시죠? 바로 요쪽에 원에 쏙 하고 들어가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우린 2번 부품의 요쪽 원이, 파이 8, 그러니까 지름이 8mm라는 얘기죠. 그럼 8짜리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8보다 크기가 작아야 됩니다. 저희는 8 빼기 1에 7로 H 수를 계산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저희는 치수 명령 실행하셔서 자, 원 클릭하시고 7mm를 기입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라인은 이제 직선, 곡선, 직선, 직선으로 이제 외곽 스케치를 따서 그릴 건데요. 요것도 빠르게 그리는 방법 아시죠? 자, 라인 명령으로 자, 수직선 하나, 그다음 이제 바로 끝점에 다시 한번 마우스 커서 놓고 드래그를 통해서 이렇게 반원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또 바로 이어서 수직선을 그리실 때이첫 점에 마우스 커서 올려놓고 이렇게 이동하시면 구속 조건 추정 기능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닿는 스케치, 수평선을 그려주시면 되고요. 홀을 이렇게 그리게 되면 홀의 중심점도 같이 그려집니다. 저희는 당연히 바깥의 홀랑 방금 그린 원이 동심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동심 구속 조건 혹은 일치 구속 조건을 쓰시면 돼요. 동심을 쓰실 분들은 이제 원형 모서리를 두 개를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고 일치 구속 조건을 쓰실 분들은 홀의 중심점 그리고 원의 중심점인 원점 클릭하셔서 붙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지금 저희가 스케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일단 우리 가장 외곽 코의 반지름 8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직선 구간의 거리 치수 22. 그대로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치수 명령으로 여기 선 클릭하셔서 22. 그 다음 호 클릭하셔서 8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얘가 여기 안쪽에 이렇게 외곽선, 그러니까 여기 선이 하나 더 그려져 있어요. 그죠? 얘는 이제 실제로 저희가 돌출을 다른 너비로 이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모서리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요 라인을 하나 그려주시고, 얘 크기, 이렇게 자로 쭉 있는다고 생각하셨을 때, 맨 위에서부터의 길이 치수가 12라고 오른쪽 우측면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대입을 할 거고요. 여기 제가 계속 설명드렸던 이 이중 선분은 나중에 우리가 못따기를 진행했을 때 생기는 접하는 모서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외곽 스케치만 따서 그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크리에이트의 라인 명령 실행해 주시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수평선을 하나 그려 주신 다음 치수 명령으로 이렇게 점두 개를 클릭하셔서 12로 빼도록 할게요. 자, 되셨다면 피니시 스케치를 눌러 주시고요. 자, 크리에이트의 돌출, 익스트루드 들어가시고 우리 요 영역부터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요. 요 디렉션을 시메트릭으로 바꿔 주시고 자, 우리 요 사각형 영역은 옆에서 봤을 때 이만큼 돌출이 돼야 됩니다. 얘가 이제 같은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같은 라인이기 때문에 13으로 바로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요쪽에도 나와 있죠. 요 사각형의 너비 더 제대로 확실하게 나와 있는 치수 13mm. 자, 그럼 저희는 반절 치수를 입력하실 때는 6.5 혹은 13 나누기 2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편하게 기입해 주시면 돼요. 자, 되셨다면 OK 버튼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저희는 스케치를 이용하기 위해 스케치스 확장, 스케치 1번의 눈 모양을 켜주시면 되고 자, 다시 한번 돌출. 자, 이번에는 어떤 영역 할 거냐면요. 저 요쪽 영역 들어갈 겁니다. 자, 요 영역은요. 옆에서 바라봤을 때 요만큼 돌출이 돼야 되죠. 바로 B.
자, 얘가 실제로 어디에 껴질 거냐면 2번 부품의 여기 파져 있는 여기 구간에 껴지게 될 거네요. 그죠? 자, 요 구간은요. 옆에서 봤을 때 우리 6mm 간격이라고 치수 나와 있습니다. 그럼 6자리 안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6보다 작아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값인 5mm로 B를 설정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저희는 시메트릭 그리고 5의 반절 치수인 2.5를 입력하시거나 5 나누기 2 혹은요 이 measurement를 두 번째로 하신다면 그냥 5라고만 입력하셔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편하게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이 완료되셨다면 OK 버튼. 자, 마지막으로 크리에이트의 돌출 다시 한번 들어가 주신 다음에 우리 안쪽에 이제 원 진행할게요. 자, 얘는 돌출 얼마만큼 해야 되냐면요. 13mm라고 요 치수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시메트릭 옵션 저희는 13 나누기 2 값으로 6.5만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신 분들은 OK를 눌러주시고 스케치 1번에 눈 모양 이제 꺼줄 겁니다. 자, 그럼 형상이 이렇게 일단 나오게 됐고요. 자, 그럼 저희는 추가 형상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됩니다. 양쪽에서 이렇게 원기둥이 하나 더 그려져 있기 때문에요. 저희는 요거 가운데 평면에 스케치를 하려고요. 자, YZ 평면을 눌러보시면 정확히 이렇게 수직 가운데의 이제 중간 평면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요 YZ 평면에 저희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오른쪽에서 봤을 때 원의 단면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 도면에 지금 스케치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릴게요. 자, 원 명령으로 일단 대충 이렇게 그려주시고 치수 줄 수 있는 거 줄까요? 자, 위를 기준으로 원의 중심점까지의 간격 6mm, 원의 지름 치수 5mm. 자, 그러면은 치수 명령으로요. 자, 원 클릭하셔서 우리 5mm 치수 넣어주시고 윗선분 클릭, 원의 중심점 클릭하셔가지고 요거 6mm였죠. 자, 그 다음 딱 가운데 정렬 이렇게 맞추셔야 되잖아요. 그죠? 요거 가운데 정렬 맞추실 때는 뭐 치수로 주셔도 되지만 크리에이트의 포인트 명령으로 방금 작업하셨던 요 윗선분의 중간점 하나 이렇게 딱 잡아주시면 수평 수직 구속 조건으로 요 중간점이랑 원점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자, 요 중간점이랑 원점 클릭하셔가지고 원의 중심점 클릭해서 수직 정렬 들어가셔도 되겠죠. 편한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신 분들은 피니시 스케치 눌러주시고 크리에이트의 돌출. 자, 저희는 지금 가운데를 기준으로 돌출을 할 건데 얘가 양 사이드에 이렇게 이렇게 돌출이 돼야 되죠. 총 25만큼.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디렉션을 시메트릭으로 바꿔주셨을 때 25의 절반 이렇게 입력을 할 건데요. 얘가 이렇게 돌출이 되면서 기존 형상과 간섭을 일으키기 때문에 자동으로 오퍼레이션은 컷이죠. 요거 강제적으로 저희가 조인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형상이 그러니까 하나로 합쳐지겠죠. 그죠? 추가 형상이 작성되기 때문에 조인으로 꼭 바꿔주시고 OK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못다기가 이렇게 깎여 있어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저희 요거 진행을 할 텐데 못다기 치수가 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주서. 자, 주서 보시면 지시가 되어 있지 않은 못다기는 2mm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저희는 2mm 못다기를 총 4군데에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모디파이에 챔퍼 들어가 주시고 자, 모서리는 클릭 클릭 그리고 또 반대쪽도 클릭 클릭까지 그 다음에 2mm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어려운 거 아니기 때문에 바로바로 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자, OK를 누르신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저희 B번호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다 이제 지금까지 많이 연습해 보셨을 거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나가볼게요. 자, B번호가 써져 있는 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크리에이트 스케치. 자, 우리 크리에이트의 텍스트 명령 들어가신 다음에 글자가 들어갈 영역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숫자 두 자리로 B번호 입력해 주시면 되고 크기는 도면과 유사하게 우리 여기 면 안에 쏙 들어가야 되죠. 조금 줄여야겠네요. 조금 더 줄일까요, 저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도면과 유사하게만 만들어 주시면 되고 OK를 누르신 다음에 드래그를 통해서 이제 대략적인 위치를 조절해 주세요. 되신 분들은 피니시 스케치 돌출. 자, 우리 마이너스 방향이죠. 자, 마이너스 1에서 2mm 정도로 편한 이제 수치로 음각으로 파주시면 되겠습니다. 1에서 2mm 정도만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되신 분들은 OK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제 1번 모델링이 벌써 완료가 됐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못 깎기나 못 따기가 또 들어간 부분은 따로 없기 때문에 바로 2번 부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부품 역시 저희는 이러한 스케치를 진행을 해볼 거예요. 이러한 스케치를 진행을 해볼 건데 일단 잘 보시면 이제 정면도에 해당하는 평면에 자 이거 한번 따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수직선, 곡선, 수직선을 하다가 얘가 여기 이렇게 둥그렇게 또 깎여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일단 얘가 필렛이 들어가 있지 않다면 그냥 수직으로 계속 내려오다가 이 원형 모서리랑 이렇게 만나겠죠, 그죠? 그때 이제 나중에 요 겹쳐져 있는 요 접하는 모서리에 필렛을 주면 얘가 이렇게 채워져 있는 형태로 필렛이 들어가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모델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정면도에 해당하는 XZ평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크리에이트 스케치 들어가겠습니다. 자, 크리에이트 스케치. 자, 우리는 허공에다가 지금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리 선 명령 실행하시고 자, 일단은 우리 대략적인 곳에 점 하나 찍어주시고 수직선 하나.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이제 곡선, 위쪽 곡선 그리실 때는 다시 한번 마우스 커서 끝점에 올려놓으시고 드래그를 통해서 이렇게 반원 그려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는 또 한번 수직선으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자, 그 다음은 또 다시 한번 라인 명령 실행하시고요. 이번에는 여기 시작점을 클릭하신 다음에 수평선 하나. 그 다음 바로 이어서 또 끝점에 맞춰서 드래그 꾹 눌러서 요런 식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요렇게 끝점에 맞춰서 홀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대략적으로 저희가 그려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되신 분들은 우리 허공에 스케치 하실 때는 요 고정구속 조건으로 점 하나 고정 잡아주시면 되고 자 우리가 일단 작은 치수들부터 한번 넣어보고 갈게요. 자 일단은 우리 마지막으로 그렸던 호의 반지름 치수 5mm라고 나와 있고 위쪽 호는 반지름 치수 8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대로 한번 넣어볼까요? 자 우리 요쪽 호는 반지름 치수 8 그리고 요쪽 호는 반지름 치수 5mm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넣을 수 있는 치수, 이제 하나씩 따져볼까요? 우리 요 호의 중심점에서부터 여기 원점, 우리가 잡아놓은 시작점까지의 가로간격 치수 20mm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바닥에서부터 우리 호, 위쪽 호의 중심점까지는 40이라고 나와 있죠. 바로 한번 넣어볼게요. 자, 치수 명령으로 우리 요 시작점과 호의 중심점 혹은 그냥 이렇게 직선 구간의 길이로 넣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20mm로 들어가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시작점이랑 위쪽 호의 중심점 잡으셔서 우리 요거 40mm였죠. 그래서 요렇게 세팅합니다. 자, 이렇게 되셨다면 저희 이제 외곽 라인 벌써 다 그리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뭐 하시면 되냐면 이제 우리 여기 위쪽에 구멍 있고요. 아래쪽에 사각형 영역 있고요. 사각형으로 그리고 나중에 필렛 처리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원 하나 더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선이 하나 있죠. 왜냐면 이만큼이 또 제거가 돼야 되니까요. 그죠? 그렇게 요소 딱 4개만 더 그려볼게요. 자, 일단 원부터 그릴까요? 편하게. 자, 서클의 센터 다이아미터 서클로 우리 요 중심점에 맞춰서 원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사이즈 한번 줄게요. 자, 큰 원은 사이즈 8, 작은 원은 사이즈 4라고 지름치수 나와 있죠? 자, 우리 치수 명령으로 이쪽 원은 8, 그리고 이쪽 원은 3mm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인 하나 그릴까요? 자, 라인 명령으로 대충 이렇게 이렇게 수평선을 하나 그려주시면 지금 요 선을 그린 겁니다. 자, 요 선은 자로 쭉 이어볼게요. 쭉. 자, 바닥에서부터 요선까지의 수직거리 25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저희 치수 명령으로 요선의 끝점과 시작점 누르셔서 요거 25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각형 그리시면 되죠. 자, 우리 크리에이트의 라인 그 렉탱글에 투 포인트 렉탱글 이용하실 거고 일단 대충 두 점 찍어서 직사각형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직사각형의 가로 세로 길이 자, 세로 길이는 12, 그리고 가로 길이는 8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대입할게요. 자, 치수 명령으로 우리 세로 선분 클릭해서 12, 그리고 가로 선분은 8mm. 자, 그 다음 또 하나요.
바닥에서부터 우리 사각형의 밑변까지의 수직거리가 3mm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럼 치수 명령으로 우리 바닥 라인이랑 우리 사각형의 밑변 클릭하셔서 요 간격이요. 저희 3mm 넣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뭐 하시면 돼요? 이 사각형이 이렇게 수직 정렬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얘가 지금 오른쪽에 특수한 형상이 있어서 그렇지 특수한 형상이 없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정확하게 중간에 그려져 있겠죠, 사각형이.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실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포인트 명령으로 이 사각형의 위쪽 변의 중간점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우리 수평 수직 구속 조건으로 위쪽 코의 중심점이랑 이제 사각형의 요 중간점, 방금 만드신 중간점 눌러 주시면 수직 정렬 요렇게 들어가면서 이제 가운데 대칭 정렬이 이제 성립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되신 분들은 피니시 스케치를 눌러주시고요. 돌출 갈 건데 이번에는요. 요 옆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Y자 형태로 돌출이 돼야 돼요. 그 얘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항상 했던 것처럼 이렇게 가운데 라인을 기준으로 양쪽 이렇게 좌우 대칭 개념으로 돌출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는 오른쪽을 기준으로 이만큼 돌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우리 오른쪽 라인을 기준으로 한쪽 방향으로 한번 이제 돌출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자, 크리에이트에 돌출 명령 들어가 주시고, 우리 일단 요 영역부터 진행할까요? 자, 요 영역은 우리 지금 아래쪽 영역입니다. 자, 왼쪽으로 저희는 6.5만큼 돌출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화살표가 오른쪽 방향을 가리키고 있으니까요. 숫자 앞에 마이너스를 넣어서 6.5를 입력하시면 다음과 같이 왼쪽으로 6.5만큼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자, 되신 분들은 OK 버튼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요 스케치 마지막 스케치의 눈 모양을 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크리에이트의 돌출 명령 들어가시고 자, 이번에는 이쪽 위쪽 영역 잡을 거고요. 이 위쪽 영역은 왼쪽을 기준으로 요만큼 돌출되고 있어요. 요거 13mm죠, 그죠? 자, 그래서 저희는 요 영역 잡아주시고 마이너스 13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신 분들은 OK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더 이상 스케치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스케치의 눈 모양은 다시 이제 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는 뭐만 하시면 되냐면 여기 옆쪽에 추가적인 영상이 더 작업이 되어 있어요. 사실 얘도 첫 번째 스케치에 이쪽 점선을 그려 놓으셨다면 이제 추가적인 스케치 없이 바로 돌출을 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스케치 연습상 이제 요 형상을 또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옆면에 잡고 스케치 들어갈게요. 자, 저희는 스케치를 조금 더 정확히 하기 위해서 형상 투영을 먼저 하실 거고요. 요 위쪽 영역이 이제 형상 투영이 안 되신다면 우리 요 옆라인을 투영하고 OK를 누르면 여기 끝점을 정보를 저희가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렉탱글의 투 포인트 렉탱글 이용해서 일단 대충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어 주시면 자, 수평 수직 구속 조건으로 우리 요 위쪽 점이랑 사각형의 끝점 이렇게 수평 정렬 들어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넣을 수 있는 치수 가로 길이 6mm고요. 자, 그 다음 세로 길이는 대신 밑변에서부터 여기 사각형의 밑면까지의 거리가 31로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넣어 볼게요. 자, 우리 사각형의 가로 길이 6mm. 자, 그 다음에 사각형의 밑변 그리고 맨 바닥 라인. 자, 근데 이거 바닥 라인 잡으실 때도 우리 얘가 겹쳐 있어서 여기라고 선택하시면 안 되죠? 딱 2번 부품의 바닥 라인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거 만약에 좀 헷갈리신다면 바디스 폴더에서 바디 1번을 잠깐 끄셔도 되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여기 밑변이 안 잡히실 때는 치수 명령으로 얘부터 잡으세요. 얘부터 클릭하지 마시고 얘부터 먼저 잡고 그 다음 밑면을 잡고 그 다음 31 넣으시거나 아니면은 치수 하시기 전에 우리 좀 전에 했었던 형상 투영으로 먼저 여기 밑변에 해당하는 이런 끝점이나 이런 선분을 투영을 시켜 놓고 그 다음에 치수를 주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은 뭐 하시면 되죠? 가운데 정렬. 요런 것도 사실 그냥 치수로 주셔도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 13에서 6 빼면 7. 자, 양쪽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야 되니까 7의 반값인 3.5.
자, 그러면 치수 명령으로 우리 여기서 1까지. 3.5. 뭐 이런 식으로 주셔도 되고, 아니면 가운데 정렬로 아까처럼 이제 수평수직으로 이제 진행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다면 피니시 스케치를 눌러주시고 크리에이트의 돌출 들어가신 다음에 자 영역은 이렇게 두 개를 전부 선택해주시고 반대쪽 방향으로 이렇게 날릴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만들어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OK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저희 이제 필렛 해야 되죠? 이제 이쪽에 필렛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디파이의 필렛 들어가셔서 우리 여기 접하는 모서리 클릭해서 8mm를 넣도록 할게요. 8mm죠? 자, OK 버튼을 누르시고 필렛 한 군데 더 하셔야 돼요. 바로 이 사각형의 이렇게 네 군데 포인트. 자, 얘는 필렛이 값이 몇인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주석. 자, 지시가 안 되어 있는 라운드는 3mm. 자, 그러면 모디파이의 필렛 들어가셔서 우리 여기 모서리들 네 개를 하나씩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3mm를 이제 적용을 시켜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2번 부품의 모델링도 끝이 나고요. 저희는 조립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회전이죠. 회전 조인트를 사용을 할 거고요. 자, 바디 1번과 2번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크리에이트 컴포넌트 프롬 바디즈. 자, 먼저 부품으로 만들어 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 고정이 되어야 할 바디를 선택을 할 건데, 자, 우리는 이번에는 얘가 고정이 되어야 되니까 컴포넌트 2번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라운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어셈블에 조인트를 들어가 주시고요. 자, 우리 모션부터 바꾸셔야죠. 모션은 이제 레볼루트 회전.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되는 모서리. 얘네가 결합이 됐을 때 만나게 되는 모서리로 우리 여기 외곽 모서리를 선택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는 포지션 탭으로 넘어오신 다음에 외곽 모서리 클릭. 마찬가지로 얘가 끼워졌을 때 만나게 되는 요 2번 부품의 바깥쪽 모서리까지 클릭. 하시면 이두 모서리가 위치계가 똑같아지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결합이 완료된 걸 보실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모션 탭에 애니메이트 재생 버튼 누르시면 언제든지 이렇게 움직임을 보실 수가 있고요. 다 드신 분들은 OK를 눌러주시면 요 공개 도면 4번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